달그릇 부탁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이 왈츠 시리즈 제가 언박싱을 하는데요. 왈츠 시리즈는 원래는 총 6개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품종은, 그러니까 한 번호는 품종이 뭐야? 아, 번호 하나는 그 품절이 되었고 지금 제가 1번과 3번, 여러분 2번이 품절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왈츠 시리즈는 사실은 그 행복한 꽃그릇에 들어온 지가 좀 됐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요 화분은 제가 정말 언박싱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딱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 키핑장에서도요. 그냥 저렇게 선반, 제가 선반대를 이렇게 선반 선반을 이용해갖고 제가 저렇게 진열을 해놨거든요. 저렇게, 어우, 너무 보기가 좋죠. 저렇게 사용을 하면은 딱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는 요거 너무너무 제가 언박싱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언박싱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는요. 한 세트가 전부 8종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이걸 계단 가격을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계단 가격이 정말 좋고요.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게 원래는 인터넷 결제를 쉽게 못하는 우리 어머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전화 주문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할인 혜택도 되게 많아요. 요거 검색 가능하신 분 엑스플랜트에 가갖고 살짝 검색해보세요. 가격이요. 5,000원 이상 싼 가격. 35,000원이면 5,000원 이상 싼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심지어 3세트 이상 하시면 여러분 10% 추가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 화분 왈츠 세트는 여러분 꼭 보시고요. 정말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베란다나 키핑장이나 어디서나 다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만 하냐고요? 보통 제 손하고 딱 비교하면 여러분 요 사이즈는 빨간 버튼 하나가 쏙 들어가는 사이즈에다가 정리하기가 쉬운 사각 화분이고 높이도 적당해요. 그리고 통일감이 있게 하려면 통일감 있게 정리를 하려면요 이렇게 한 세트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트 하나로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바디의 배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분 전환도 되면서 통일감도 있고 정리감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화분 시리즈입니다. 이게 만약에 화분이 사이즈가 크고 작고 혹은 약간의 디자인이 다르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보기에는 예쁘긴 하지만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닥 그렇게 효율성이 좋지 않은데 얘는 딱 그래요. 그리고 코사지가 안정감 있게 붙어 있어요. 이 코사지가 사실은 여러분 이 코사지가 탁 이렇게 예, 걸리면서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코사지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무난하게 튼튼하게 걸리적거림 없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왈츠 4번의 나비 코사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치가 저 위치가 아니었는데 위치가 살짝 내려왔어요. 그거는 그 모퉁이 위치, 딱 이 모퉁이 위치에서 이 코사지가 밖으로 나가면은 다른 그 화분들하고 부딪히면서 코사지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또 이렇게 바꿔갖고 제작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왈츠 1번 보여드릴게요. 왈츠 1번은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사이즈는 다 똑같지만 코사지만 다르고요. 총 8개의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지금 요 선반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것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 정리대예요. 자, 요것도 한꺼번에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직경이 8.5cm,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높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컵하고도 비교해봐드릴게요. 종이컵하고 비교를 하면 요 정도 사이즈감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왈츠고요. 전부 8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모두 다 사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동일하니까요. 여러분 사이즈는 같고 코사지 모양만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은 이게 벚꽃 코사지를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색감은 노란색 그리고 흰색. 색감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다음은 빨간색 보여드리고요. 약간 골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골이 이렇게 좀 파여져 있는 그런 몸체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파스텔 색감이 있습니다. 주황색. 그리고 요거는 보라색하고 하늘색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살짝 그런 느낌 파스텔 톤의 전체적인 색감은 파스텔 톤으로 다 색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하늘색, 그 다음에 민트색, 민트색, 그리고 분홍색 보여드릴게요. 분홍색, 분홍색.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코사진은 여러분 뭐라고요? 그 왈츠 1번이에요. 1번 벚꽃은 1번 코사진. 그리고 2번은 품절이어서 3번 바로 보여드리는데, 이 3번은 드래피는 그 개미치? 왜 이렇게 감국은 완전 국화 모양인데, 들꽃, 진짜 들꽃에 딱 그런 국화꽃 같은 그런 모양하고 있죠? 꽃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왈츠 3번이에요.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 보여드릴게요. 4번도 여러분 색감은 똑같아요. 사이즈도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만 보시면 된다고요? 요 코사지만 보면 돼요. 원래 이 코사지가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 나비 이게 살짝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졌었는지 이 코사지 위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좀 더 안정적이고 정리가 쉬운 모양으로 나비 코사지 달린 요 왈츠 번호는 여러분 이 나비 코사지는 4번. 저는 처음에 나비 코사지가 너무 예뻤었거든요. 그 다음에 왈츠 5번입니다. 여러분 5번은 장미 코사지. 요것도 너무 예쁘죠? 저는 요거 제가 지금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 가격이 여러분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사장님이 그래서 온갖 수식어를 미사여구를 다 붙여도 괜찮아요. 왜냐면 가격 경쟁력이 정말 좋게 이거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봄 분갈이 세일, 그다음에 폭탄 세일, 왕창 세일, 행복한 세일 다 붙여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좋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개당 가격이 여러분 엑스플랜트에서 5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 할인을 하더라도 4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채널에서 왈츠 세트를, 세트 한 세트당 여러분 기분 좋은 가격 35,000원으로, 36,000원도 아니고 35,000원으로 4,000원이 넘는 착한 가격으로, 더 착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또 하나는 더 좋은 건, 세 세트 이상을 했을 때는 또 다시 10%의 할인이 또 같이 간다는 거, 너무 웃기죠? 너무 재밌죠? 제가 갑자기 홈쇼핑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요거는 왈츠, 여러분, 요, 왈츠, 얘는 6번. 가격은 35,000원으로 동일해요. 이 꽃은 뭐라 그래야 돼? 얘는 꼭 그냥 이렇게 잔잔하니, 페랭이? 페랭이 닮았나? 카네이션? 그런 꽃?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제가 왈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왈츠, 요거. 요 벚꽃은 1번,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시 보여드려요. 그리고 왈츠, 요 국화꽃 모양하고 있는 3번, 그리고 왈츠 4번, 나비 모양하고 있는 4번, 장미하고 있는 5번, 이렇게 페랭이를 닮은 6번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반 다시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선반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봉봉 진열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봉 진열대는 이 두 개 세트가 여러분 가격은 8만원이에요. 두 개 세트 가격은 8만원이고 봉봉 진열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주문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얘는 요번에 출시를 할 때 여기에 살짝 턱을 지금 갖고 왔거든요. 자, 요거는 두 개 세트가 이 아래 선반이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제작을 하신 데에는 여러분들 그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이렇게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밀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두 개 세트가 가격 여러분 지금 8만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85cm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그 가로는. 그 다음에 폭은 27cm 폭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85cm. 작은 그 선반이 높이가, 여기 지금 턱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높이가 25cm 높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긴 선반은 높이가 35cm, 10cm 폭의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요 가드를 지금 만들었는데, 요 가드는 높이가 대략 6cm의 가드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세트가 가격 8만원인데요. 보통 그 화분을 올려놓는 그 이런 선반은 가격대가 35,000원에서 4만원대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저도
저가의 선반을 써봤어요. 그런데 이 화분은 물이 상시 이렇게 닿기 때문에요. 저가는 여러분 이 녹슬지 않게 하는 그 기술이 없는 그런 선반은요. 금방 녹슬어요. 6개월만 써도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쓰는 그 땡땡케아 그 선반 있죠? 그거 금방 녹슬어갖고 사실은 그거 되게 보기가 금방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이런 녹슴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화분 선반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무게도 있고 얘네들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스는 거 방지를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선반 용도로 화분 용도로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써야 된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요거는 봉봉 진열대고요. 봉봉 진열대 두 개 세트 가격 8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 제가 행복한 꽃그릇 왈츠 세트와 봉봉 진열대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